네, 저희는 이제 미시건 베리언 스페이스로 갈 때. 아니, 학교만 가기로 했잖아. 그럼 나도 몬로레이크도 가야 되거든. 우리 학교 씨 뭣도 없다고. 아, 침 튀기지 말라고. 세인트조 미시건 레이크에 왔는데 핸드폰을 떨궈가지고 액정이 나갔어. 오늘 뭔가 느낌이 쎄하다. 여기 빛이 가는 쪽을 보면은 왼쪽에 물 분수대? 그래야 되나? 여기 항상 애들이 막 놀고 있었어. 그래서 여기 실버 비치는 근처까지 오면은 주차장이 메이비 아마 유료 어떤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진짜 바다 같아. 파도도 쳐 가끔. 레이크인데 파도가 쳐. 되게 차거든. 확실히 맞아. 되게 맑아. 되게 맑아 진짜. 다리 그냥 닿습니다. 진짜 변한 게 하나 없는데 가게들이 몇 바뀐 것 같은 느낌? 진짜 누가 시골 아니랄까 봐 새소리밖에 안 들려. 여기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자, 여기서 들어왔습니다. 학교에. 여기가 학교 직원인 것 같아요. 캠퍼스 맵이래요. 나름 그래도 건물이 좀 있네. 멋지잖아. 건물이 그래도 한 40개 정도 되는 것 같아. 앤드류스 유니버시티. 여기 써있네. 세븐스 데이 어드벤티스트 하이어 에듀케이션. 저게 뭔지도 몰랐지. 제7한 식교. 지금 해줄게. CG로 넣어줄게. 아, CG로? 하나, 둘, 셋. 됐다. 정문? 여기 원래 아이들 찍고 들어가거든, 막혔을 때는. 아, 진짜? 여기 오른쪽이 하워드 홀이 여기서 이제 공연 같은 거 해. 공연 같은 거 하고 저기 있잖아,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건물이 좀 약간 여기 찬스놀 맞아. 여기 경영아 수업은 대체적으로 다 여기서 들었지. 진짜 오랜만에 온다. 와, 여기 원래 소파 같은 거 있었는데. 찬순 씨 여기 있다. 이게 여기 강의실 진짜 컸어. 이게 이 빌딩 가로를 그대로 썼거든. 아씨. 요구 계단 같은데? 아씨, 내가 수업을 들었던 데긴 한데 가기 좀 무섭긴 하다. 가봐. 아니 뭐 그렇게까지. 뒤돌아간다 나는. 아, 여기가 라이브러리야. 어디가? 이거. 와, 진짜 오랜만에 보는 이 풍경이다. 여기가 이제 졸업식 때 이 양쪽 라인으로 전부 다 이제 국기들이 다 세워져 있고 여기서 이제 친구들이 자기네 국기 앞에서 사진을 진짜 많이 찍었어요. 와. 그리고 그 반대편은 이제 도서관. 제임스 와이드. 제임스 와이드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 2층이야? 지하도 있어 우리. 21세 미만. 그래서 학교 처음 오면은 다 여기 붙여 있어요. 밀플랜이란 거지.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벗어나잖아. 근데 램스놀이 여기까지 이렇게 있거든. 그리고 바로 옆에 여기가 카페테리아. 여기가 이제 식당. 식당. 여기가 이제 21세 이상인 학생들이 살 수 있는 곳인데 이 건물 가운데를 중심으로 왼쪽은 남자, 오른쪽은 여자. 그래서 맨날 여기 놀다가 그 남자 쪽 베이스먼에 있는 키친이 진짜 괜찮아요. 그래서 공용을 쓸 수 있는 거여서. 그래서 맨날 언니들 친구들이랑 해가지고 거기 가서 삼계탕 끓여 먹고 당구 치고 막 이러고 놀았어. 아, 여기가 저기였어. 애기들 놀이터. 킹더가든 뒤쪽. 저곳에서 현정이가 일을 했다고. 열심히 뛰었지 그때. 돈독 올라가지고. 민지 언니가 나한테 현정이 돈독 올랐다고. 여기까지는 딱히 올릴. 여기 아키텍처. 여기 오른쪽에는 수영장 있고. 실내 수영장. 락클라이밍도 절로 있어. 그 스포츠 그런 거 컴플렉스 같은 거.
여기는 테라피. 되게 조만조만하게 여러 개가 다 있기는 해. 지 학교니까 다 있겠지. 어. 끝이야 이게? 이게 단데? 아이고. 왜? 지금 몇 분 보지도 않은 것 같은데. 차로 들면은 금방 봐. 모든 학교의 북스토어들은 다 비싼 것 같아. 그리고 여기 맨 오른쪽 끝에 있는 데는 엄마가 한국에서 반찬해가지고 보내면은 저기로 맨날 받으러 갔는데 항상 보여. 우체국 택배. 한국말로? 어. 그 우체국 택배를 박스로 보냈으니까. 맞아. 우리 아까 들어왔을 때 여기서 좌측으로 들어왔잖아. 여기서 우측으로 들어가면 여기는 싹 다 아파트야. 여기가 메이플 우드라고 나 살던 데가 있거든. 여기 H가 저거였어. 퍼밋이 아파트 사는 애들. 여기서 우리 집이 왼쪽. 나 정확히 기억나. 메이플. 어. 여기서 진짜 오래돼 보인다. 더 낡았어 그때보다. 저 건물 리모델링 해야 될 것 같아. 여기서 저 D66에 있었어. 어, 2층 D60. 저 문은 항상 열려 있었어. 그냥 내가 문 닫고 있는 게 싫어가지고 문이 항상 열려 있었고, 저 커튼도 항상 쳐져 있었어. 우리 집 문. 여기도 가족 단위가 진짜 많아. 특히 한국인들이 메이플 이쪽에 많아. 여기가 우리가 초반에 왔을 때 제일 많이 갔던 마켓이야. 마켓이 안에 있어? 그리고 빨간 이 아이. 여기 애플밸리거든. 여기 애플밸리 마켓. 여기가 미국가 학교 처음 왔을 때 자전거도 없고 차도 없었을 때는 걸어서 갈 수 있는 최단거리 마트였어. 방송전 선생님 어디서 많이 본 선생님인데. 와, 맞네. 진짜. 와, 변함없다, 진짜. 주스네, 스파클링 주스. 와. 여기는 약간 올게닉 같은 거 판매하는 쪽. 와, 진짜 정겹다. 10번 맨 아래 보시죠. 돼지 밑. 여기 고기 없어. 맞아, 없었어. 학교에서 유일하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곳. 버겟. 그치? 우리 학교랑 되게 안 어울려. 학교에서 사실 학교 근처에 막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유일하게 그냥 맛있는 곳이에요. 아, 맞아. 이렇게 생겼어. 여기서는 항상 벌번 치킨 먹었는데. 맞아. 이 티켓을 받고 항상 갔었어. 샌드위치가 나왔어. 진짜 맛있어. 진짜 리얼 치킨이 들어가 있어. 짜잔. 사이드로 들어가는 빵이 있고 토마토 소스, 크림 체다, 브로콜리 소스도 있어. 그럼 맛있지. 여기 이곳이 지점이 딱 두 개밖에 없어. 일단 나는 맛있다 했는데 오빠의 맛 평가를 봅시다. 과연? 그리고 크리미한 소스 때문에 살짝 느끼한데 그걸 토마토 깨서 잡아줬어. 약간 새콤하고 느끼한데 맛있어. 오, 오. 그래, I told you. 맛있네. 그지? 진짜 See? 파리에서 먹는 것 같은데. See? 인정? 이거 샌드위치 먹어봐. 샌드위치? 내 가장 favorite이었어. 샌드위치도 그냥 샌드위치 아니라 다 구워줬네. 어, 토스트도 한 거. 이 버번 샌드위치? 어, 버번 치킨. 진짜. 괜찮지? 여기 괜찮네.
뭔가 뿌듯하다. 볼만했다. 볼만했지? 긴장되는구만. 다음 우리 학교인데. 예전에 살던 집인데 원래 내가 살던 집이 저기였어. 빨간 문에서 왼쪽 위층. 반대 위에. 학교에서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걸어와야 되는데 걸어서는 한 40분에서 1시간? 자전거 끌고 오면 한 20분에서 30분? 그리고 차 타고 오면 한 5분. 여기 왼쪽에 동양식품. 여기가 진짜 초반에 여기에 많이 왔어. 오리엔탈 인터내셔널 동양식품입니다. 한국 뭐 파는 여기가 이 동네 다운타운이에요. 베리언 스프링스. 베리언. 베리언 스프링스. 베리언 스프링스인데 지금 뭐 딱히 뭐는 없고 지금 되게 짧아. 신호등에서 끝나 다운타운이. 이게 끝이래요. 두 블럭이야.